연세 84동문 여러분들의 재상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는 연세가 100주년을 맞았던 1985년에 연세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정태근입니다. 여러분이 입학하기 직전인 84년도 2월까지만 해도 이 캠퍼스는 경찰들의 차지였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학하면서 학원 자료도 지갑 발효되고 캠퍼스는 자유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또한 여러분들이 4학년 때 민주화 대항쟁이 승리로 끝나서 우리 사회에 민주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. 여러분들은 복을 가져오시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. 앞으로도 연세 84동문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행운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늘 지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도 그랬던 저를 늘 웃음으로 반겨주셨던 중어중문학과 이석호 교수님이 기억이 납니다. 문영현 교수님이 굉장히 학구적이시고 최희주 교수님이시라고 여자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셨고 그 당시 한국 정치학을 김동길 교수님이 저희 담당하셨던 그 윤영로 교수님이 계신데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저희 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. 나건석 교수님은 그때 당시에도 영문과에서 아주 연세 있으신 되게 훌륭하신 난 그 수업을 참 이 음대생인데도 그 수업이 생각이 났어요. 기억에 남는 교수님은 뭐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그 이순희 교수님 수업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. 교수님은 아마 섭섭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많이 잤거든요.